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메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되어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이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서러움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사람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없고 마음이 더 메마르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중요한 직분을 가졌든 간에 순식간에 메말라 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얻게 되는 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혼미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티플로우는 눈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완전히 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가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영으로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